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장진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지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역이 지금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간증이 있고요. 지금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그 교회를 찾아가신다면은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많은 치유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찾아가셔서 거기 가서 기도 받으시면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희입니다. 저는 7년 전에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7년 동안 계속 약을 먹어왔어요. 낫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 기도받은 후에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래서 그 뒤로 약을 먹지 않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요. 원래 약을 3-4일만 안 먹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눈이 조금 압박이 오는데 전혀 그런 증상도 없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이신데 이번에 기도하고 나서 살이 좀 많이 빠지시고 또 뇌출혈이 있어서 걷는 것에 불편이 있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또 이분도 많이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간증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네, 저는 허리띠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못했었어요. 끝에도 못했는데 지금은 네 칸째 들어가고도 편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몇 킬로 정도 빠졌죠? 한 12킬로 정도 빠졌어요. 네네, 놀라운,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12킬로 정도 빠져서, 자, 여기,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몸이 뚱뚱하셨거든요. 그런데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뚱뚱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아름답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네네. 봤던 거랑 또 이야기해 주시고, 네. 배가요, 이제 거짓말 안 못해가지고 한 9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배가 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 그 목사님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요. 제가 식욕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많이 먹고 그러는데 기도를 받고 난 뒤부터 소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먹고요. 그리고 지금, 포만감이 막 조금만 먹어도 막 있고, 지금 살 한 15kg 빠질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배가 지금 빠졌다 그러는데 저희 계획은 15kg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네.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빠지셨는데 앞으로 이제 15kg가 빠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교회 와서 또 치료받고 또 이제 간증, 어떤 간증이 있는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윤 집사입니다. 저는, 영육 간에 몸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일단 그 목 디스크, 허리 쪽 밑에 다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그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제가 말씀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계속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통증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주위에서는 제가 아프지 않는 걸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체력이 약했는데 건강으로 체중도 정상이 되었고요. 또 우울증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 기도에 참석해서 이렇게 정말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그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은 목이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신통기가 없으면 목 이렇게 또 손에도 통증이 있었고 또 허리 그랬는데 신통계가 없으면 이렇게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정수영 자매 이번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 치유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치유가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저는 신부전 문제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받기 위해서 왔었는데요. 제가 발도 좀 되게 많이 심하게 안 좋았었어요. 발가락도 이렇게 굽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잘못해서 다리를 심하게 절었거든요. 거기에 발목이 심하게 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전이 너무 막 힘들다 보니까 발은 또 원래부터 안 좋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발이 좋아졌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좋아졌습니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사역을 봤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스핀을 돈다거나 이렇게 걷는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짚고 걷거나 아니 걷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잘 걷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번 돌아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이 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신발을 벗고 뛰어도 보고 그러니까 잘 뛰지는 못하지만 뛰어도 보고 계단도 올랐는데 이런 계단을 어떤 거 이렇게 뭔가 지팡이나 뭘 짚지 않으면 좀 잘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잘 안 올라갔는데 너무 이렇게 발이 안정감이 느껴져서 너무 놀래서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짚고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고 감사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에 어떻게 걸었는지 또 돌 때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전에 어떻게 있었던지 한번. 네, 전에 걸었던 게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전에 네.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네, 그랬어요. 왔을 때 네. 계속 이제 짤룩짤룩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렇게 걸었거든요. 네. 지금은 걸어보세요. 지금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스킨 이제 도는 것들 어떤 부분에 이제 도는 걸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돌았냐면 이렇게 이것도 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돌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부전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한테 릴렉스를 못 하다가 이제 눈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술을 받을 시기가 거의 한 달이 지나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눈이 잘 안 보여요. 형체만 보여요. 하고 이제 좀 됐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체가 보여요. 아멘. 네. 네, 하나. 네, 우리 황윤아 자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자매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간증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황현아입니다. 제가 간증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치유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위랑장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먹는 걸 좋아했는데, 원래 밥도 진짜 이 정도밖에 진짜 못 먹고 맨날 체하고 이제 그랬던 게, 병원을 가도 이제 위장약 이런 거 주면은 아무리 다 먹어도 그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런 거는 별로 기도받고 싶지 않아서 약 먹고 그냥 낫지 생각으로 그냥 기도를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 먹어도 잘 안 나니까 기도를 받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로 많이, 밥도 잘 먹고 진짜 많이 못 먹는 고통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 많이 치료된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손발이 엄청 차가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뭘 준비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너무 차가워서 막 불어가면서 하고, 그래도 손이 막 계속 따뜻해지질 않아가지고 막 엉덩이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넣어도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 번에 싹 따뜻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받았나요? 그랬는데 진짜 많이 따뜻해지고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지금도 많이 따뜻하고, 그리고 제가 그 위랑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 피부 한 부분이 되게 연고를 안 바르면 붓고, 그래서 매일매일 연고를 발랐어야 됐거든요. 그게 너무 귀찮고 또 그것도 기도 안 바르려다가 안 되겠어서 이것도 받아야겠다 하고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고를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제 힘으로 하기 어려웠던 건 다 기도 받았었는데 다 치유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 후보자는 모든 병들을 또 치료하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무릎이 아프시고 어깨도 이렇게 아프셨는데 기도를 받고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제 한번, 원래 일어날 때 많이 이렇게 힘들으셨는데 이제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좋아지셨는데, 한번 이제 한번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우와. 아멘. 이렇게 전에 이렇게 일어나실 때 어땠었죠? 배를 돌아서 일어나요. 네,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른 못 일어나.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아멘.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와, 축하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기도받기 전과 기도받기 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치료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이 아팠는데요. 병원을 갔는데 물이 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시원해졌어요. 약도 지금 안 먹어요. 약도 막 다 끊었어요. 너무 가볍고요. 가슴 같은 것도 답답했는데 시원해졌고요. 등짝 그런 것도 시원해졌고, 목도 시원해졌어요. 목도 말도 못하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예, 시원해졌어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기도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지 간증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는 전에 귀에서 소리가 나서
큰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에를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옆에 옆집에 사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여기 교회 목사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부터 계속 기도받으러 왔었는데 세 번을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이 머리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리도 근육이 계속 아팠는데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주사 맞고 그랬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한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좋아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저같이 고치지 못한 병들, 이보다 더한 병들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기도받고 능력받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같이 이겨냅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시 한양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우리교회 장진성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중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질병을 손을 얹어 낫게 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에도 먼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우리교회에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신다면 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한 누리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연락을 주시고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들, 초대교회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두야 체르스 크로프리스타 Войду в поклонение Тебе, войду я во славу Отца, поклонюсь Тебе, о мой Господь. Take me into the
освободил.